주 월요일의 코너 뉴스 게임. 통찰력으로 뉴스의 미래와 행방을 예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뉴스 게이머는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한 번 더 모셨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연결해보죠.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네. 왜 다시 모셨는지 아세요? 네, 글쎄요. 지난번 출연 때는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가 터지기 전이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예측은 전혀 우리가 들을 수가 없었는데 이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이상돈 교수 예측을 좀 듣고 싶다는 요청이 많아서 오늘 앙코르로 모셨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상황 유심히 보고 계시죠? 네, 그렇죠. 이제 저는 이게 좀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제가 뭐 대선 본선 때 네. 제가 그 박근혜 당시 후보가 아무리 참 이성으로 뭐 경제민주화라고 국민 대통합을 한다고 약속을 그렇게 해도 네. 그 부친 문제가 나오니까 참 모든 게 그냥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대통령 재임 시에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또 짐작을 했죠. 네. 부친 선친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마 국사 교과서 문제를 임기 중에 바로 잡 이렇게 바꾸고 갈 것이다 국정화로 이 생각을 그때도 하셨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가 후보 당시에는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죠. 않았죠. 그러나 이제 임기 초기부터 그 이누 KBS 이사장이 뭐 그런 말을 좀 전달했고 그 후에 이제 국정의 흐름을 보니까 예. 뭐 틀림없이 이제 부친 문제가 나올 것이다 뭐 그 짐작을 하셨어요?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결론부터 딱 예측하자면 국정화 끝까지 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중간에 포기 없이? 저는 그대로 간다고 봅니다. 그대로 간다고 봅니까? 하지만 지난주부터 여론조사에서 확연히 반대가 높아졌는데 여론의 부담 느끼지 않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여론에 관계없이 유신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죠. 어허. 근데 수도권 의원들 반발이 심해지거든요, 새누리당에. 이게 지금 시기가 총선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좀 그렇죠.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수도권 의원들 몇 분이, 뭐 정도원 의원 등이 좀 개인 차원의 반대 의견을 내고 있죠. 뭐 그래도 저는 뭐 대세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봅니다. 아,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선친 문제에 대한 어떤 소신이다라고 한다면 김무성 대표는 왜 이 여론 상관없이 계속 밀고 나가는 걸까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겁니다. 뭔가요? 그 아마도 본인의 부친이 친일 얘기가 나오리라고는 막 1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부친 김용주 전남방적 회장은 자유당 시절 때 뭐 민주당 정치인들과도 굉장히 교류가 깊었고 뭐 4.19 이후에는 뭐 정계에도 좀 있었고 그런 분이죠. 예, 예. 그리고 사실 뭐 김용주 회장이나 뭐 동아일보 김성수 창업자 그 형제들 있으면 김현수 선행사 창업자 같은 분도 일제 말기에 자신들이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 뭐 일제에 협력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일생을 뭐 했다 말하는 것은 저는 좀 그 무리다. 일생을 친일이라고 네. 하기에는 무리였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억울하면 쓸 거다. 억울한 아주 억한 심정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선친 문제, 부친 문제와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총선이고 뭐고 강하게 지금 가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국정화 이슈가 내년 초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그 수도권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죠. 특히 그 여당한테 말이죠. 네. 그러나 이제 거기서는 전제가 있어야죠. 야당이 분열되지 말아야 되고 야당의 리더십이 그야말로 호남이나 충청권도 좀 예? 마음을 사야 되겠죠. 야당이 지금 그 어떤 분열되거나 어떤 큰 파행을 가게 되면은 예, 예.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근데 사실 이 국정화 이슈 불거지기 전에 지난 9월 뉴스 게임에서 이상돈 교수님 기억하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대로라면 총선에서 야당 80석도 힘들다 이러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국정화로 인해서 이 80석이란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뭐 분열되지 않고 예. 잘 나가게 되면은 뭐 예. 수도권에도 조금 선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지금 야당 상황은 그 호남 하고 호남이라는 것은 그 수도권의 호남 유권자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예, 예. 그 적극 투표층입니다. 적극 투표층. 이상 숫자하고 다릅니다. 네. 거기서 현재의 그 새정치민주의 리더십을 불신하는 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국정화 교과서 문제하고 그건 또 별개라고 보죠. 네. 그건 또 별개다. 아까 그러니까 80석에서 네. 확 회복이 되거나 국정화 문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120 현행석을 지킨다. 저는 현재 리더십으로서는 어렵다고. 현재 리더십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교과서가 나오는 게 2017년이에요.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해보면 대선에도 영향을 줄이라고 보십니까? 대선이 치러지는 해? 그건 이제 그 총선 결과와도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뭐 교과서 나온다고 해도 아주 밋밋한 뭐 그런 교과서가 되겠고 현장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아마도 선배들이 쓰던 현재 검열성 교과서 물려받아서 보지 않겠는가. 이게 오히려 그냥 우습게 되는 거죠, 완전히. 아, 그러니까 대선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17년에 교과서 나오면? 좀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총선과 그 이후에 그 야당의 리더십이죠. 결국 야당의 리더십. 예, 네, 알겠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예, 뉴스게임 이상돈 교수 함께하고 있는데 그나저나 지난주에 저 김부겸 의원이 오랜만에 저하고 인터뷰하셨어요. 들으셨어요, 혹시? 네, 듣지 못했습니다. 기사는 봤습니다. 아, 기사 보셨어요? 네, 그때 네. 어떤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냐면 총선 후에 여야의 틀을 넘어서는 중도 세력의 정치 그룹, 중도 정치 그룹이 생길 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근데 총선 후는 뭐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죠. 이제 총선 전에 이런 것이 있어야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 총선 후는 이렇게 하면 총선 후라는 것은 뭐 예. 지금 현재 야당이 대실패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야당이 대성공을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죠. 근데 이게 총선 후면 너무 늦다고 보고요. 저는 그 박영선 의원이 며칠 전에 그 야권 통합 전당대회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빅텐트 얘기했습니다. 예. 네, 그것이 극적으로 성사가 되면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은 예. 뭐 호남 의원과 수도권 비노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도 연말연시 있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사실은 좀 저 역사 교과서 문제가 워낙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잠잠하거든요. 분열 문제라든지 뭐 신당 문제라든지 탈당 문제라든지 근데 이게 또 연말되면 또 뭔가 분열의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그런 조짐이 느껴지세요? 근데 그 연말까지 안 가고 예. 일단은 그 김상곤 혁신위가 마련한 예. 혁신안 중에서 현역 의원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걸 현직 의원들이 신상에 관한 문제인데 현직 의원총회에서 신동 있는 토론도 하지 않고서 그냥 통과되버렸지 않았습니까요? 네, 그게 2012년 새누리당에서 있었던 거하고 차이죠. 그 당시는 의원총회에서 난상 토론을 통해서 예, 예. 의원들이 받아들였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그것을 반대하는 연판장이 지금 제출돼서 의원총회에 소집하기로 되지 않습니까요? 예. 네, 그런 것이 이제 지금 대여 투쟁 교과서 문제 때문에 수면하에 좀 있는 것이지. 수면 아래 있는 것뿐이다. 네, 금방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문제가 만만치 않죠. 그게 올라오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총선 전에 그럼 어떤 새로운 다른 중도 정치 그룹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중도라는 것은 유권자가 이때 그때 뭐. 당을 바꿔서 찍는 것이 이제 중도 유권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사실 중도 세력이 정치 세력이 되기엔 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현재 좀 얘기되는 것은 현재와 같은 야당의 모습으로서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건 두 가지를 보는데 좀 지나치게 특정 이념에 천착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고 또 특정 계파가 사실상 당의 어떤 결정을 주도하고 예를 들면 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들 나름으로서는 말하자면 지분이 큰 거 아닙니까? 야당 속에서 예, 예, 예. 이런 것이 소외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근거해서 기존 어떤 야당 세력의 어떤 새로운 인물들이 가단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새로운 개혁 세력이라고 보는 거죠. 예, 예.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하셨어요. 김부겸 의원은 총선 후를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동 교수님. 네네. 예, 오늘 뉴스게임 오랜만에 또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종종 이렇게 좀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중앙대학교 이상돔 명예교수의 뉴스게임이었습니다.